본인을 보는데 네. 가슴에 내가 뭐 체한 것처럼 탁 네. 막혀 있어 지금. 그리고 네. 본인 사주를 보자면 네. 욕심도 많고 소유욕도 네. 많다라 그래. 네. 그러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도 많아. 네. 근데 왜 양에도 안 차고 근에도 안 차. 네. 본인이 지금 봤을 때는 네.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네. 이 이동수가 본인 마음속에서 2,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라고 그러시고요. 네. 그리고 본인이 조금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네. 이렇게 예민하거나 좀 네. 이런 면이 있으신가요? 사람들 대할 때 그러니까 남들은 네.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내가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좀 거슬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먼저 지적을 하게 된다라 그래.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네.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어.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다. 나는 그냥 정확하게 좋고 정확한 네. 게 좋고 정확한 게 좋대. 네. 마음속에서. 네 맞아요. 저 정확한 거 좋아요. 그쵸? 네. 흐리멍텅한 거 너무 네. 싫어. 맞아요. 저 정확한 거 맞아요.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제 성격 왜 이렇게 까칠해? 왜 이렇게 예민해?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본인이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 본인을 조금 유하게 보지를 못하는 면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본인이 약간 구설십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항상 느낀다라고 하시고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이 못 느꼈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. 그런 면에서 사람들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. 아마 생활 패턴 중에서 보자면 네. 네, 그런 일 없으셨어요?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쵸. 네, 그러니까 그리고, 나는 네. 괜찮은데 남들이 네.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네. 이런 얘기들이 조금 섞여 나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면 네. 본인이 너무 철두철미하고 네. 너무 완벽주의자야. 있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그쵸. 네. 너무 각져 있게 살아, 사람이. 조금 네. 둥글둥글 둥글둥글 할 땐 둥글해야 네. 되는데 네.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내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돼.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. 네. 아마 학창시절부터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됐을 거야. 거론이 되면서. 그냥 끄덕끄덕이야? 약간 네. 내가 얘기했지. 네. 이동수를 비추면서 네. 좀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나 네.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있다라 그래요. 근데 네. 지금 완벽히 자리가 잡혀 보이진 않거든요? 네. 네 맞아요. 지금 뭐 네. 해요? 지금 좀 찾고 있어요. 취업 준비. 네,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. 제 적성에 맞는 거 이런 거를 이것저것 좀 생각하면서 찾고 있어요. 뭘 좋아해? 가슴 속에는 네. 딱 뭐가 꽂혀 있는 게 없는데 너무 다방면으로 보시나 봐.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또 이런 네. 것도 있다. 내가 아직까지 이 나이에 네.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스스로가 아직 잘 몰라. 아니면 아니다 틀리면 틀리다 맞는 좀 맞다 얘기해주세요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네. 게 뭔지 네.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네. 이게 정확하게 내 가슴 속에 없다고 내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지? 아니요 아니요 그건 있어요. 뭐 일적으로? 네 일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거? 네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는 있어요. 어떤 거?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 뭐 그냥 뭐 메이크업 이런 쪽으로 미용 쪽으로 그런 미용 쪽으로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용 쪽으로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, 뭐 사람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고 이러면서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럼 생각하는 게 그쪽으로 네.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면 되지 않아? 근데 그쪽으로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 적성이 안 맞아? 이제 아무래도 좀 다른 조건이 또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거? 그냥 뭐 약간 좀, 예, 제 조건에는 별로 안 맞아가지고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이 뭐예요? 왜냐면 네. 이것도 내가 무당이 뭐가 걸려야 얘기를 하는데 네. 이게 다 본인한테는 내 스스로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. 봤을 때는 유학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거든? 본인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이 도대체 뭐야? 급여? 네 맞아요. 페이나 이런 거 복지에서도 많이 좀 걸렸어요. 근데 내가 알기로는 메이크업 쪽이라든가 네. 뭐 그런 쪽 미용 쪽은 네. 페이가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네, 있고 네. 근무 시간도 되게 많은 걸로 네, 알고 네, 있는데 네.
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. 내가 쇠 빠지게 공부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거 했는데 네.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 한 거에 비해서 돈도 안 나오고 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난 일하는 시간도 너무 많아. 네, 맞아요. 받은 것도 네. 없는데 네. 그게 짜증이 난다는 거 아니야? 그런 것도 있었죠. 네, 그런 것도 있었죠. 응. 네. 근데 네.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내 입맛에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런 말 그쵸? 어. 네.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그냥 차려서 내가 샵을 네. 운영해갖고 맞아요. 어. 네. 내가 사람들을 거느려야지만 네. 네. 직성이 맞아요. 풀리는 사람들인데 네. 네. 거기까지 본인이 못 갔잖아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내가 봤을 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. 무당이 봤을 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면 돼. 네. 아무 걸림돌이 없어. 네. 그게 급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경력을 쌓고 네. 어,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맞춰갈 수 있는 문제인데 네. 시작부터 내가 네. 맨 위에 직원분들의 하는 시간이라든가 급여 이런 거를 바라고 있으니 당연히 짜증밖에 안 나지. 근데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요. 네, 네. 무당들도 똑같아요. 시내기들도 네. 많은 걸 배우고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. 내가 그만큼 희생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많이 네. 배워야 돼. 근데 그 단계가 없이 어떻게 올라가. 안 그러면은 사장해야지. 그 아까 처음에 그랬지. 욕심 많다. 네. 맞아요. 어, 네. 욕심이 너무 많아도 네. 안 좋을 땐 또 안 좋고 좋을 땐 좋더라고요. 근데 그 욕심 좀 잘 쓰게 되면은 네. 난 본인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? 내 성격을 좀 죽이세요. 아, 제 성격을요? 응. 어, 막 욕심 많고. 그쵸. 요런 거? 어.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 유명하신 분이 누가 있지? 많죠.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나는 모르겠어. 지금 뭐 조성아 네. 그분도 생각이 나고 뭐 누구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도 다 아래 그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노력한 만큼 올라갔을 텐데 본인 이제 31살이야 네. 자리 잡았어도 잡을 나이예요. 네네네. 근데 아직까지 자리 못 잡고 네. 헤매고 있으니 네네네. 본인이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계속 그래서 제 탓만 해요. 제가 너무 어디 가서든 실력이 맞아. 너무 없나? 아니 제가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봐요. 다른 방면으로 면접 보면서 막 사무직 으로도 도전을 해보고 근데 본인은 사무직 못해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 사무직도 해보고 또 뭐 해보셨어? 메이크업 이런 거 백화점에서 이제 뷰티 카운셀러 이런 판매 사원으로도 있어보고 봐봐 네. 뷰티 카운셀러 좋아. 네. 메이크업 쪽으로 일해서 그쪽으로 빠지신 분도 굉장히 많아. 네, 그래서 매니저님 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 그쵸 많죠? 네, 네. 그것 또한 단계가 있잖아요. 네. 절차가 있어. 네. 최소의 것으로 해서 네.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. 그것도 남들이 나 싫은 소리 하면 내가 못 들어. 남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내가 못 듣는다고. 맞아요. 지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. 니나에 아 재수없어. 내가 이거 걸레 닦으러 네. 내가 퍼프 발러 왔어. 내가 씨발 이렇게 된다고 본인은. 그래놓고 2, 3개월을 못 버텨요. 저 일단 그런 말 들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.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. 근데 생각이 많아지기 전에 네.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? 네. 선배들이라고 하잖아? 네.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네. 내가 그걸 못 받아들여. 자존심이 너무 세. 쎄도 너무 세요. 아 진짜요? 어. 근데 이 상태로 네. 가다가는요 네. 평생 지금 못 구해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저도 맞아요.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. 봐봐. 네. 무당들도 내림받자마자 네. 뭐 내가 신이야? 뭐 손님들이 나한테 확 떠받들어주고 막 이래? 절대 안 그래요. 절대 안 그래. 어떤 직업이든 간에 네. 다 똑같아. 근데 그 시작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빨리 자리를 잡고 어떻게 좋은 직업을 찾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. 절대. 본인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돼. 자존심 센 거 좋아. 자존심 없이 흔적거리고 사는 것도 안 좋아. 하지만 자존심도 부릴 때 부리고 네. 내려놓을 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.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네. 내가 어떻게 껑충 올라가. 비행기에서 타고 뚝 떨어질 거야? 그래도 죽어. 떨어져서. 그쵸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네. 올라가셔야 되는데 네. 본인이 아마 이거 무당 입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이 말. 네, 너는 네가 문제다.
맞아요. 그 상사분들한테도 그치? 많이 들어봤어요. 이런저런 지적 많이 듣고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가슴속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한 거야. 맞아요. 일적으로 또 잘 풀리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으니까. 왜? 막 취직하면 뭐해? 내가 거기서 못 버티니까 나와. 그럼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야. 맞아요. 네, 근데 그것만 버티면 일이 잘 풀리는 거랑 똑같거든요. 기회 본인 기회 되게 많았어요. 오, 맞아요. 저 기회는 진짜 많아요. 근데 본인이 그 기회를 다 놓쳤어. 어린이집도 그렇고요. 솔직히 막 그때 입사했던 근무에 입사했던 원장선생님께서 또 저를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맞아. 그 똑같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소속으로 이제 일해보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성격만 죽이고 네. 내가 남들 밑에서 배우고자 네. 하면 자세로다가 네. 이렇게 하잖아 잘 하잖아 네. 뭐 이렇게 뭐 비맞추란 소리가 아니야 네. 잘하면 네. 인복 있고 남들이 네.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고요 나 예뻐해주는 사람 있어 아, 근데 본인 잘... 성격이 네. 지랄 맞아갖고 네. 잘해주는데도 지랄하고 좋아해주는 대로 지랄하고 뭐 어떡하라고 본인 장단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본인 당신 본인도 못 맞추는데 남들이 본인을 어떻게 맞춰 안 그래? 하다못해 부모님도 본인 힘들대 맞아요. 엄마가 그랬어요. 네, 네 감당하기 힘들대. 너무 세서. 고집도 세대. 맞아요. 저 고집 세요. 하기 싫은 건 절대 하기 싫고 맞아요.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해야 되고 맞아요. 아니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진짜 싫어요. 저는 딱 싫은 건 싫어요. 근데 이 성격이 일적인 뿐만이 아니라 네.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가족적인 문제라든가 애인 문제라든가 이게 다 걸림돌 될 것 같아 이 성격대로 가다면 그래서 저한테는 제 주변에 지금 남은 사람이 없지? 없어요. 네 지금 별로 이제 다 이제 각자 갈 게 가고 다 각자 이제 가정을 꾸리고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?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 가시로 이렇게 세워갖고 그래 예쁜데 봐봐 우리가 장미꽃도요 내 네. 손에 질려면 가시를 잘라야지만 손에 질 수 있잖아 네. 근데 본인은 장미꽃처럼 예뻐 예쁜 사람이야 예쁜 사람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가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네.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필요 없어 나한테 그 꽃 예뻐봤자 뭐해 그렇지 않아요? 그럼 잡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자꾸 상처받게 되지. 맞아. 사람들한테. 네, 사람들한테. 그리고 난 왜 외롭지? 난 왜 이렇게 힘들지? 이 자괴감에 빠져서 이게 심각해지잖아. 그러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. 아, 내가 잘못해서. 아, 그래. 내가 이래서.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혼자밖에 없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 막지 말고 네. 누군가가 일적인 부분에서 뭔가 네. 지적을 하면 네. 승질부터 내지 말고 네. 내가 너한테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네.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봐 그리고 네. 내 행동을 한번 봐봐요 네. 그래서 내 행동에 뭐가 진짜 문제가 있었나? 그래서 네.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? 네. 해서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네. 맞으면 내가 잘못했네 그럼 내가 고쳐야지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한 문제인데 그 모든 것들이 본인은 다 어려워 그리고 하기 싫어 그냥 하기 싫을 때도 이게 그 어렵기도 네. 어렵지만 하기 네. 싫은 것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좀 맞아요 근데 이거는요 본인이 돈이 많아서 구슬해갖고 내 성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해도 바뀔 수 없는 문제야 구태할 필요가 없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성격을 조금 유하게 만들어야지 고쳐지는 문제지 네. 내가 봤을 때는 운 없지 않아요 금전은 없지 않아요 사람 없지 않아 근데 본인 당시 다 내 친구야 아 진짜요? 일을 하려고 해봐 금방 일 구해져 저 일자리는 근데 금방 구해요 그래요 네. 본인 면접 보면은 한 번에 오케이 되는 데도 많고 맞아요 네. 본인이 그 성격을 잘 다듬어서 쭉 가다 보면 점집에 올 일 없을걸?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? 하고 점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내가 운이 없는 걸까요?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
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맞아. 짜증이 나는 거야. 맞아요. 울컥하고. 맞아요. 제가 원래 진짜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너무 항상 이제 긍정 마인드 약간 그랬거든요. 근데 막 어느 순간부터 막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막 욱하는 게 생겼더라고요. 욱하고 약간 이제 막 짜증이 이런 것도 많고.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냥 나는 다 좋은 칭찬만 받고 싶고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들었던 앤데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자꾸 지적질도 나오고 내가 잘한 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존심이 상한 거야. 맞아요. 근데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성격이 있으니까 성질이 난 거지. 그러면 씨발 내가 여기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? 때려쳐. 맞아요. 안 해. 맞아요. 그러면 또 나가서 구하면 또 금방 구해져. 네, 이게 차라리 금방 안 구해지면 내가 운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금방 구해져. 네, 맞아. 구해진 건 또 금방 근데 구해져. 네 성격, 네 때 그 성격 때문에 못 버티는 거라고. 네, 근데 또 짧게 하고 또 금방 끝나요. 그러니까 그게 네가 운이 안 좋아서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성격 때문에 내 것을 다 놓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마요. 내가 있잖아. 기술도 있고 못도 있고. 그렇지 않아요? 그쵸. 그게 이제 다 내 이게 좌절처럼 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? 하고 싶은 맞아요. 게 뭐지? 맞아요. 내가 처음에 그랬지? 네. 너 하고 싶은 게 뭐 있어도 잘하는 것도 뭔지 모르지? 이게 지금은 너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.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내가 잘하는 게 있어도 이걸로 다 실패처럼 다 이미 내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뭐지? 맞아요. 나 잘하는 게 없나? 맞아요. 전 어딜 가도 뭐 안 되나? 안 되는 사람인가? 이런 생각만 근데 하는데.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래요. 그리고 어디 가서 앉아서 문서 이런 걸로 풀어낼 사람 아니고요. 그래도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풀어내고 내 끼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. 그리고 본인은 돈 따라가시면 안 돼. 아 진짜요? 네. 내가 잘하면서 내가 이거를 즐기면서 흥미있게 하다 보면 그 뒤로 돈이 따라올 거예요. 근데 자꾸 돈이 앞서 본인은 마음속에. 이제는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. 그러니까 내 말이 이제 21살이면 괜찮은데.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제발 조금만 참아.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이제 큰일 나요. 밑에 애들은 다 치고 오는데 그 20대 초반들이랑 너랑 똑같이 동급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? 자존심 안 상해요? 많이 상하겠죠. 그럼 그땐 더 버티기 힘들어요. 이제 안 어려워. 그전에는 어려서 나 아직 어려 나 아직 시간 많아 라고 했지만 이제 서른살이 넘다 보니 더 마음이 조급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. 맞아요. 마음이 이제 조급한 게 많이 있어요. 그쵸. 제가 성급해지는 것도 많고. 그러니까 성격만 좀만 죽여줘. 어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 지르고 저기서 욕하고 해서 남들이 그냥 뭐라고 못하고 그래 쟤 좀 차층인가 보다 쟤 마음 못 잡나 보다 힘든가 보다 하지 커서 늙어서 그러잖아? 그럼 쟤 왜 이렇게 주책이니? 왜 이렇게 푼순이? 이런 말밖에 안 들어. 쟤 생각이 없네. 나이 먹고 쟤 뭐 하는 거야? 이런 얘기밖에 못 듣는단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쵸. 이러는 게 없으면 맞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. 본인 말대로 내 탓이야. 그냥 내 성격만 내가 잘 캐치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너가 미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그 위치에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들이야. 아 왜 나한테만 그래?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짜증나. 맞아요. 나가라 그래. 처음엔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. 저 나가라는 건가? 저 내쫓는 건가? 이렇게도 많이 받아들여야지. 아니야. 그건 피해의식이에요. 그건 피해의식이고 나한테만 그래가 아니라 그 위치에 이 위치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그냥 똑같은데 그냥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야. 아셨죠? 그러니까 좀 잘 해봐요. 안타까워서 그래. 안타까워서 그래. 그래 본인 같은 성격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, 한 번씩, 두 번씩 해다 보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? 그러니까 일단은 왕이 되려면 내가 그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 과정을 하기 싫고 난 그냥 무조건 아왕이 되고 싶은 거야. 저 그런 사람인 거야? 네.
몰랐어. 그런 건 또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. 맞잖아. 다 내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, 사람들이. 어, 그럼 맞아요. 그게 왕이지 뭐야. 그런 건 자기가 체감을 많이 했어요. 어. 네.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듣기 싫고. 맞아. 이쁨만 받고 싶고, 사람만 받고 근데 싶고. 근데 그렇게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, 이 세상은. 나 혼자 살면 모를까. 다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, 네. 어떻게 그 남들이 본인을 다 예쁘게만 봐. 그쵸?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. 이거밖에 없다, 오늘은.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아, 그것만 고치면 돈도 벌고, 명예도 찾고, 본인 일 하고 싶은 데서 잘 거기서 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시작을 해도 네. 잘 되겠죠? 네. 잘 되죠? 네. 진짜 금방 할 거야, 아마. 구해, 빨리. 그러면은 요번에 제가 이제 다른 데 좀 눈여겨보는 데 있는데 그런 데가 좀 잘 될까요? 어디? 뭐 조금 높은 회사예요? 아니요. 그러면 않고 이제 개인 가게에서 이제 보조로 근무하는 건데 거기에서 좀 잘 될 수 있을지 잘 될 수 있을지가 네. 내가 거기서 잘 무사히 버틸 수 있을지잖아. 네. 내가 전화 그것도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 성격에 맡겨야 된다고. 아셨죠? 네네네. 제 성격을 이제 바꾸면은 네. 네. 근데 크게 바꿀 필요도 없어. 그냥 그런 소리들을 네. 들었을 때 기분만 안 나빠하면 돼.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쪽에서 지적을 네. 할 거 아니야. 네. 근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해? 인정을 안 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. 재수없게 짜증 니나 잘해. 이런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게 네. 문제가 된다고 그게.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남 밑에서 일을 해요? 절대 일할 수 없어. 아셨죠? 아, 지금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. 그쵸.